살게 됩니다. 전 사탄 숭배자 존 라미레즈의 간증입니다. 나는 샌드라 사라가라는 소중한 목사를 알고 있습니다. 샌드라가 새신자였을 때 그녀는 한밤중에 귀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그는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을 때 물체를 입에 물고 피를 품어내는 용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자지 않았지만 아침에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녀가 출근했을 때 사람들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모두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들은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지 못했나 봐요. 샌드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뉴스인데요? 그녀의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팬 아메리칸 항공 103편이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알렉스는 팬 아프리칸 항공의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비행기에 배정되었지만 103편의 승무원이 한 명 부족했기에 비행기를 옮기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알렉스는 103편으로 가서 비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원래 그 비행기에 배정되었던 승무원이 나타났고 그는 다른 비행기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알렉스는 그의 아내가 일어나서 기도하기로 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샌드라는 자신이 왜 기도했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했는지는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성령님에게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에 누군가를 떠올리시면 나중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누군가의 목숨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새벽 두세 시에 기도하도록 깨우신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피곤하거나 게을러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절대로 기도 생활에 편안해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처럼 일어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직 그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탄 종교의 3대 대제사장이었던 존 라미네즈의 간증이었습니다.